안녕하세요. 럭셔리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삼겹살을 좀 하려고 해요. 평상시에 저희가 이제 삼겹살을 먹는 스타일인데요. 요 삼겹살을 어떻게 하면 핏물 빼고 깨끗하게 먹을까 하여서 여러분들께 삼겹살 많이 먹죠?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삼겹살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불판에다 구워 먹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삼겹살을 어떻게 하면 핏물을 빼서 이렇게 어떠한 이제 찜 같은 종류도 고기 핏물 빼고서 이렇게 고기를 삶던지 양념을 해 먹죠. 근데 저 또한 이 삼겹살을 물에다가 이제 삶아서 다시 직화로 굽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제 삼겹살을 보면 미스테리 솔루션 물에다가 월계수잎에다가 이렇게 생강 녹았고 저희는 1차 이렇게 끓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1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들어간 게 생삼겹살에다가 지금 월계수잎에다가 생강 이렇게 물 넣고 이렇게 끓였습니다. 끓인 상태에서 그리고 지난주에 김치, 김장김치 아주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았는데요. 사실 얼마 전부터 꺼내 먹었는데 맛이 참맛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김치랑 해서 고기 굽는 모습 그리고 연기가 나고 안 타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 삼겹살을 제가 1차적으로 한번 살짝 구워서 봤어요. 이렇게 좀 깔끔해 보이죠? 식감도. 자, 이렇게 오늘은 팽이버섯도 준비하였고 밭에서 난 상추랑 이것도 이제 고추랑 준비했어요. 마늘도 농사진 것도 하고 이렇게 이제 된장이랑 양념 아주 간단하게 해서 한번 오늘 선보여 드려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고 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요리 시작해서 보여드릴게요.